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즈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히 이런 조합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유 대표님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 연속으로 좀 나와주고 계시고 뭐 매주 목요일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김진경 본부장님 두 분의 합을 또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입니다. 한익익스프레스, 그리고 일진홀딩스, 버키스튜디오, 성광밴드,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고요. 유창희 대표의 픽은요, GS건설, 일진머트리얼즈,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CJ대한통운입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보시고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인데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궁금한 점을 더 질문해 주십시오. 뭐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함께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새로운 조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면서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GS건설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GS건설이요? 네, 뭐 저는 건설주들은 조금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뭐 여든 야든 대선 주자들 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포함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주택 그쵸. 공급을 그러면서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올해의 그 건설사들 총 수주액 예상하는 게 2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면 건설주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경기 부양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다가 해외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그 수주 모멘텀도 저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설주들이 국내 수주 모멘텀이 있느냐,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냐 따로 엇박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양 시장을 다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건설사들은 저는 뭐 한 종목 정도는 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건설 수주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원가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도 저는 뭐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이었습니다. 뭐 대선과 관련하고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하나쯤은 좀 담아놓는 게 좋겠다. 그중에서도 탑픽으로 GS건설을 유창희 대표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고독한 여우님이 이 두 조합 신선하다. 유창희 대표님과 김진경 본부장님의 이 조합 신선하다, 새롭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최재님께서 진경 본부장님 열혈 팬입니다라고 하면서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트 3개 받아서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하트 3개 받고 오늘 첫 종목 한익익스프레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국적 물류 거점 구축하고 육상 화물 운송이라든지 국제 운송 주선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특수 화물 쪽에는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도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해외 물류 사업 확대 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 범위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해 연매출이 6천억 원을 좀 넘어서면서 기존 거래소의 매출 확대라든지 또 신규 여권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로 인해서 배송 물량 또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단 물류 배송 관련주로 주목이 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좀 관심이 몰려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수도권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특히나 신선 배송 식품에 대해서 배송의 급증이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동사의 경우는 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선 식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콜드체인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동기업의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경쟁력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고객의 니즈에 맞는 신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따른 매출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출이라든지 외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배송 물량 확대에 따른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이런 시기에 따른 좀 수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익스프레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재님이 진경 본부장님의 아우라라고 하시면서 다시 하트를 보내주셨고요. 이걸 받아서 또 자유님께서 유튜브에서 유 대표님께 그럼 전 하트를 보낸다 하시면서 하트를 10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유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네. 다음 일단, 종목 볼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 선정을 해봤는데. 일진 머티리얼이요? 네. 뭐 계속해서 그 아까 뭐 제 건설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전지 관련된 섹터도 저는 끌고 가셔야 된다 생각 좀 네.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오늘 뭐 상승하고 있고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어저께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죠. 전 여전히 아직까지 하락 기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어떤 뭐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럴 때 좀 모아가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뭐 다들 아시겠죠. 지금 완성업체들 최소 5년에서 10년치 수주 모멘텀 그 이미 누적 수주 잔고가 그만큼 쌓여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성장성이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소재 부품주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 소재 부품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동박 쪽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 쪽 소재 부품 쪽에서 네. 그래서 뭐 기존에는 제가 SKC를 많이 밀긴 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평가가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주가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없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유창희 대표께서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동박 부분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뭐 SKC도 좋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다음 종목 일진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이네. 네, 일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계열사는 뭐 일진전기, 일진다이, 일진복합소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이 일진전기가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염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일진전기가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히려 현재는 가격 면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밀접히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일진홀딩스에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자회사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 또한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등하고 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폭염 관련주보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도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일진홀딩스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또한 떠오르고 있는 자회사가 바로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수소 탱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 업체로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 친환경 정책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수소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몰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 따른 수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4월에는 상장 예비 심사가 청구가 되었고 8월 정도 아마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친환경 자동차 시대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생산 능력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서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알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일진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두 번째 종목은 또 친절하고 사이좋게 일진그룹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강동구 불나방파님이 두 전문가님이 일진그룹주를 다뤄주신 만큼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네 가지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 더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유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코웨이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해서 뭐 1, 2인 소가족 시대죠. 그런 부분들만큼 그쵸. 여러 가지 가전제품의 시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뭐 이분들이 뭐 자가도 있지만 주로 소형 오피스텔 이런 데서 임대 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임대는 옵션 같은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좀 렌탈 시장으로 많이 흡수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젊은 층이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가전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지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렌탈 시장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2006년도에 3조 원이던 시장이 올해 같은 경우 한 40조 원대로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뭐니뭐니 해도 부모님한테 선물 드릴 때 뭐가 좋냐 그러면 현금 달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현금 장사 아니겠습니까? 렌탈이 한번 고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초기 비용은 나갈 수 있지만 고객이 그렇게 쉽게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시장된 형성된 고객은 계속 끌고 간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높다. 특히 코웨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이런 신흥국 시장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성장 모멘텀 여전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고점 돌파된 기대감들 계속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웨이까지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렌탈 사업부의 렌탈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앞으로 조금 더 확장될 것이다, 사업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버킷 스튜디오잖아요. 최재님이 버킷 스튜디오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바로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영화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문자 천국이라든지 문자 사랑이라든지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디지털 비즈 사업 부분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장점으로 좀 더 꾸준한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버킷 스튜디오가 최근에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했었는데요. 전문적으로 뭔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량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외출을 할 수도 없고 또 쇼핑을 맘놓고 좀 할 수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언택트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유통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 사업 부분이 충분히 실적 성장이 이끌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난 3월에는 역량을 좀 보였던 점이 있었던 게 라이브 방송 시작 2분 만에 이 에어팟 프로 제품을 완판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동사만의 채널 경쟁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라이브 커머스 구매 전환율이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이커머스 구매 전환율보다 더욱더 뛰어난 성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시장 안에서도 좀 더 독보적인 위치를 좀 지켜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를 설명해 주시면서 라이브 커머스 신사업 쪽에서의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버킷 스튜디오까지 함께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선정해 봤습니다. 네. 뭐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상반기 수주액이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정도로 수주 모멘텀 상당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조금 엉망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주가 되는 것의 실적은 실질적으로 2, 3년 정도 뒤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지금 수주가 된 것은 예전에 된 저가 수주했었던 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고 최근에 또
후판 가격 인상이라든지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분기 실적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쩌면 3분기 때까지도 생각했던 것만큼의 개선되는 모습은 안 보여지겠지만 중요한 거는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연초에도 말했던 것이 뭐냐면 업황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때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때 초입이 맞았구나 하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죠. 계속 업황 사이클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오죽하면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우리나라가 싹쓸이 한 상황에서 더 이상 도크 생산할 수 있는 도크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그냥 나머지는 중국이나 일본한테 넘어가는 건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업황이라든지 수주 모멘텀을 본다라면 지금보다 미래, 앞으로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봤을 때 조선주들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그래도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조선을 유창희 대표는 찍어주셨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뭐 아직 실적이 뭐 반영되진 않지만 이게 차근차근 이 수주도 계속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좀 자세히 미리 한번 다뤄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성광밴드 말씀드리도록 성광밴드. 하겠습니다. 동사가 생산을 하고 있는 주요 제품으로 바로 용접용 과한 이음새인데요. 이게 이제 발전소라든지 조선소, 뭐 정유, 해양 플랜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배관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대우주선해야 현대중공업, 삼성 엔지니어링 등과 같이 조금 그 큰 회사로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요즘에 LNG 플랜트가 수주가 확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한 이음새 시장에 따른 성장 동력도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요즘 이렇게 LNG 선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이 액화 설비 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성광밴드의 경우가 이 피팅 제조업체로 오랜 경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해외 시장 안에서는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 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이 내수 비중도 꾸준히 늘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좀 전망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충분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형 조선사를 비롯해서 뭐 GS 칼텍스라든지 현대 오일뱅크 같이 여러 국내 고객사 사업 확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이 요하기 때문에 과점 기업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내수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광밴드까지 자세하게 야무지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CJ대한통을 선정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거래두기 강화 뭐 한 2주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꼭 거리두기 강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택배 물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한번 시작되면은 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택배가 줄어들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몸에 배서. 네, 몸에 뱄기 때문에 편리함을 한번 느꼈다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택배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CJ대한통운이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특히 해외 진출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 성과가 곧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우체국이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민간 택배를 철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다라면 CJ대한통운이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흡수를 한다라면 더 많은 어떤 매출 증가라든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운임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수익성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것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러면은 택배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CJ대한통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이미 협업을 지금 발표를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됐을 때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외국인들이라고 계속 매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기관들도 꾸준한 매세가 유입, 네. 누적 매세가 높기 때문에 저는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J대한통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포스코의 실적이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컨센서스는 조금 상회하는 양상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2분기가 코로나 한참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스코 작년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것을 기저효과도 반영이 되었고 이제 다시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대로 일단은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뭐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포스코의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이 공시에 올라왔다라는 거. 일단은 포스코 지금은 1.6%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3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의 잠정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반기 해외 수주 이 파이프라인이 대략 149억 달러라고 합니다. 다른 건설사와 비교해서 굉장히 규모가 큼직하기도 하고요.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줄루프와 같이 굵직한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오일 앤 가스 프로젝트가 대부분 코로나 확산으로 좀 미뤄졌거나 취소가 되었었는데 네. 이제는 다시 몰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부분 통해서도 대규모적인 수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이 동사 측에서는 이제 6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 목표를 좀 제시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미 상반기에 국내 외적으로 모두 3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주가 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기본 설계가 연계가 되는 EPC 사업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방침 보였었는데 이미 네. 이렇게 수익성 높은 사업 위주로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마지막 종목 김진경 본부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종목 알려드렸는데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